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상은 좀 심각한 사안이 될수 있을 텐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교민으로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지, 그리고 증가세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아틀란타 총기 사건 이후에 이 평화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아시안 차별이나 혐오 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0%가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동안 있었던 아시안 혐오 범죄가 3,795건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15%가 한인의 피해였습니다. 즉, 하루에 10건 이상의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무슨 일을 당하진 않았는데, 제 주위에 보면은 Go back to your country, go to China. 네,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인들은 뭐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안에게 어떤 타겟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이게 중국 탓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아시아의 탓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백인들 사이에서는 아, 이게 중국 탓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아시안 그 혐오 범죄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살의 백인 청년이 한인 마사지업소 세 곳을 들어가서 총기로 난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8명의 사상자가 났고, 4명이 한국인이었고, 2명이 중국계였습니다. 그리고 2명이 백인 남녀였는데, 인종 범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서가 될수 있는 것이, 이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가 SNS에 그 전에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이 미국인 50만을 죽인 것은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퍼뜨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혐오 범죄가 맞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찰관의 태도입니다. 이 백인 경찰관, 베이커라는 경찰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 그 성과 관련해서 어떤 성 중독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총기 사건이 있었던 그날 굉장히 좀 배드데이였다,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다, 뭐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인종 범죄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당연히 아시안 혐오 범죄라는 게 누구나 알수 있는데, 그런데 이 베이커라는 경찰관의 또 SNS를 보니까 그 전에 인종차별과 관련된 티셔츠를, 그것을 살 것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또 포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Fire Baker 해가지고 그 경찰관도 해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인 것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그 미국의 성조기를 좀 조기 개양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내일 아시안 아메리칸 대표를 만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아틀란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안들, 특히 한인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하면서 걱정하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나지만 또 이게 내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틀란타 사건이 평화 시위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6시에 뉴욕에서 또 유니언 스퀘어에서 평화 시위가 있으니까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아틀란타에서 1시에 평화 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서 혹시 평화 시위가 있으면 나가려고 제가 한인에 여쭤봤는데요. 지금 논의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10개 시에 어떤 한인회가 모여서 백악관에 성명서를 전달하기로 했고, 그리고 평화 시위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 아시안 그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또 평화 시위가 있으면 저도 나갈 생각이고 또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이런 그 아시안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혐오 범죄는 더더욱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힘을 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미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정말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약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정말 가만히로 보고 호구로 보는 게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아시안들 이럴 때 정말 힘을 합해야 되고 또 한인들도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예, 그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